살신성인 출전 논어의 위령공편 한자풀이 살 죽일 살 신 몸신 성 이룰 성 인 어지인 해석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 의미 바른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뜻한다 고사 논어의 위령공편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하여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을 행할 뿐이다 고 했다. 여기서 뜻 있는 선비란 진정한 학문의 뜻을 가진 선비로서 학문이 진전될수록 어진 사람에 가까워지는 사람이다. 어진 사람은 남과 구별되는 자신. 다시 말하면 육신을 바탕으로 파악되는 나라는 존재의 삶을 극복하고 남과 하나 된 더 큰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원래의 인간의 본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큰 나의 삶을 영위하는 난 자신이다. 이런 어진 사람은 전체의 삶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개체적인 삶을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몸의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본다.